안녕하세요. 하나로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 기분인데, 자, 2월 들어와서 처음으로 업로드하는 영상이에요. 2월의 도테라 소식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로마의 댓글 이벤트에 당첨되신 한 분은 제가 영상의 마지막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테라 2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두둥. 2월, 이달의 제품은요, 오레가노 터치입니다. 오레가노 터치,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오일인데, 저는 이 오일을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우리 보통 얼굴에 뾰루지가 날 때, 뾰루지가 날때 라벤더 터치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라벤더 원액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티트리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사례를 들어본 결과 자신에게 딱 맞는 오일이 있더라고요. 여드름에 티트리가 좋다, 아니면 여드름 진정에 라벤더가 좋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상식이지만 그게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신에게 잘 맞는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오일을 사용을 하시다 보면 찰떡이다 하는 오일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오레가노 터치예요. 제가 여드름이나 뾰루지에 오레가노 터치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라는 팁은 저의 롤모델 한나 해리스님께서 이전에 영상에서 언급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저도 원래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오면 당연히 라벤더나 티트리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나 헤리슨이 오레가노 터치가 훨씬 강력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봤는데 확실히 진짜 금방 그 꼬독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이게 더 이상 막 곰거나 안 좋아지지 않고 붉게 변하거나 아니면 더 퍼지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안 좋은 양상으로 나빠지지 않고 금방 진정이 되는 것을 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레가노 자체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잖아요. 염증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진 오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레가노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여드름에.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뾰루지가 나갔고, 제가 요몇년 사이에 이렇게 생리 전에 항상 이렇게 뾰루지나 여드름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볼 있는데 뭐 이렇게 광대 있는데 한두 개씩 올라와서 그럴 때 오레가노 터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레가노 터치도 좋지만요, 여러분, 그 HD 클리어 라인 아시죠? 여드름 전용 라인, 거기에서 나와 있는 HD 클리어 그 로론타임. 이 제품도요, 여드름에 발랐을 때 진정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오레가노 터치를 제가 계속 사용하다가 이걸 사용하니까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레가노 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잖아요. 근데 사용하다 보면 뭐 익숙해져서 저한테는 구수하게 느껴지지만, 아무래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허걱, 막 이렇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드름 전용으로 여드름 케어를 목적으로 한 로론이나 그런 오일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다,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강추드려요. HD 클리어. 확실히 여드름 라인에 특화된 오일이다 보니까 훨씬 여드름이 진정되는 게 조금 빠르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HD 클리어 함께 소개해드렸고요. 아무튼 이달의 제품은 오레가노 터치예요. LRP 125 PB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나가는 오일이니까, 뭐 내가 이번 달 오일을 살 계획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125 PB 이상 구매하시고 오레가노 터치 공짜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오레가노 터치가 이달의 제품인 것도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이달의 할인 제품이에요, 여러분. 뭐죠? 네, 세레니티죠? 네, 세레니티 오일. 제가 정말 즐겨 사용하는 오일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 세레니티, 별명이 참 많아요. 이게 감정 오일 중에 기분 조절 오일에 들어있는 오일이기도 하고, 그때 불려지는 별명은 일명 화 오일이죠. 우리 이렇게 화가 많거나 짜증이 많으신 분들이 좋게 느껴지시는 향, 바로 세레니티 오일인데요. 감정 오일상에서는 화가 난 마음이나 짜증나는 마음을 진정시켜 줄수 있는 그런 오일로 알려져 있지만, 더불어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면증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진 오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또한 가지 별명은 레드썬, 떡실신 오일이죠. 네, 그래서 라벤더보다 더 탁월한 수면 유도 효과를 지닌 오일이라서 주무시기 전에 디퓨징을 해주시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릴렉스되고, 그리고 잠이 솔솔 올수 있는 그런 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레이티 안에 뭐가 들어있냐? 우선 라벤더 들어있고요. 당연히 우리 불면증 하면 라벤더잖아요. 이 라벤더는 기본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뇌 건강, 그리고 진정에 도움을 주는 마조람, 그리고 로망 캐모마일, 아토피 로션이나 크림에도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는데, 네, 로망 캐모마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랑일랑. 네,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네 가지 오일이 들어있는 블렌딩 오일이 바로 세레니티입니다. 여기에 라벤더가 들어있긴 하지만 라벤더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은은하고 더 좋은 향이 나요. 그래서 라벤더보다 세레니티에 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은 라벤더보다 비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아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인데 이번 달에 제가 이 세레니티가 똑 떨어져서 구매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 할인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쵸? 네, 그래서 10% 할인된 가격에 제가 세레니티를 3병 구매했습니다. 보통 세레니티 회원가로 도테라 회원가로 4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현재 10% 할인 들어가서 41,000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이 세레니티 향 필요하시거나 이 세레니티 향 평소에 즐겨 사용하시던 분들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할 때 한두 개 정도 구비해 두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달의 할인 제품은 세레니티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 받을 수 있는 오일이 아주 매력적이던데요. 네, 뭐냐면요. 지난번 한정판 키트에 소개된 시트러스 블룸. 네, 시트러스 블룸 15ml.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15ml 이 시트러스 블룸 오일을 신규 가입하신 분들, 2월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께는요, 이 15ml가 아니라 5ml짜리 시트러스 블룸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안내 드렸죠? 네, 시트러스 블룸. 정말 시트러시한 향이에요. 그래서 오렌지보다 더 오렌지 같은 오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렌지, 레몬, 자몽 이런 종류의 상큼한 향을 지니고 있는 정말 정말 좋은 오일이니까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료로 시트러스 블룸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난달에 1월에 네, 100핍 이상 구매하시면서 도테라에 회원 가입하신 신규 회원분들 계세요. 그쵸? 그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한 가지 있죠? 바로 평생활력 LLV팩. 네, 평생활력 LLV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 평생활력 LLV팩에는 세 가지 영양제가 들어있어요.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한 코엔자임 Q10, 그리고 멀티비타민, 그리고 오메가3.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세 가지 영양제를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는 팩이 평생활력 LLV 팩인데요. 회원가 현재 14만 6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난달 1월에 100페이 이상 구매하시면서 신규 가입하신 회원분들은요, 이번 달에 LRP 주문을 100페이 이상 하시게 되면요, 그냥 따로 뭘 설정하지 않아도 이게 그냥 딸려와요. 그래서 주문하시는 내용의 그 박스에 함께 동봉되어서 오니까 이번 달에 구매하실 물건들이 있으셨으면 100피비 이상 구매하시고 네, 이 LLV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100피비 이상이 아니네요. 그분들이 125피비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오레가노 터치도 받으실 수 있네요. LRP니까 125피비 이상 구매 받을 수 있는 이 오레가노 터치는요,
LRP 전용이라 신규 회원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안타깝게도 LRP 주문을 통하여서 구매하신 기존 회원분들께 드리는 혜택이에요. 더군다나 1월에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이 평생활력 LLV 팩이랑 오래간 오토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안 드셔보셨던 분들께서는 한번 드시고 활력을 충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덧붙여서 제가 이 오일 활용법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오레가노 터치 같은 경우에는요, 염증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항박테리아, 항균 효과가 뛰어난 오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 있나 뾰루지가 난 부위에 발라주셔도 좋고요. 무좀 있으신 분들, 우리 발가락 무좀이나 발바닥, 발톱 무좀 있으신 분들, 이 오레가노 터치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좀을 위한 목적으로 오레가노 터치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좀 전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용기에 덜어서 사용하시던가. 무좀균이 다른 곳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좀이 있는 발에 바른 곳을 얼굴이나 다른 피부에 사용을 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하셔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레니티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화가 나거나 좀 짜증이 날때 향을 맡아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가습기에 넣어서 디퓨징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에어 디퓨저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향을 심호흡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나거나 이렇게 막 속에서 우라가 치밀 때 뚜껑을 열어서 심호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이제 혼을 낸다고 하죠. 우리는 혼을 내는 거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엄마가 화를 내는 거, 짜증을 내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잔소리를,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육하고 싶을 때 바로 화가 난 마음으로 바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너무 감정이 실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얼른 오일을 찾으세요. 그래서 세레티 오일을 찾으셔서 향을 좀 맡고, 그리고 향이 좋으니까 조금 기분을 캄다운 시킨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아무래도 그 화가 났을 당시보다는 한 템포 뒤로 물러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좀 아이들한테 덜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너무 아이들한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걱정되신 부모님들은 세레니티 오일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한두 방울 정도를 발바닥에 떨어뜨리셔서 흡수될 때까지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셔도 굉장히 좋고요. 주무시기 전에 귀 뒤나 목 뒤에 발라서 그 향을 이렇게 느끼시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시면 좀더 깊고 편안한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레니티 오일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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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댓글 이벤트 당첨자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동안 참여해주지 않으셨던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너무 만족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댓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분 정도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항상 저의 모든 영상에 꼼꼼하게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늘 댓글을 달아주시는 우리 장은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첨된 건 아닙니다. 장은서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문정숙님, 최수연님, 김주연님, 희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알았는데 그 좆댓구알이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좆댓구알. 요가 좀욕 같은데. 좆댓구알 해주셨다고 인증 남겨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레몬 오일 15ml 받으신 분은요, 바로 흰은 님이십니다. 네, 성함이, 그러니까 닉네임이 굉장히 독특해서 흰은. 제 추측에는 아무래도 화이트 실버 백금을 생각하고 하신 게 아닌가. 흰은이니까요. 네, 그래서 화이트 실버님께 제가 레몬 한병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 밑에 오픈 채팅 링크 항상 걸어 놓거든요. 그 링크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시고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댁으로 바로 레몬 오일 배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남겨주시지 마시고요. 댓글에 개인정보 남겨주시지 마시고, 오픈 채팅을 통하여서, 저만 볼수 있는, 네, 오픈 채팅을 통하여서 주소랑, 네,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희네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이번 영상에도 하나로마의 레몬 댓글 이벤트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에 피드백 해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레몬 당첨의 기회까지 받으실 수 있겠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 네이버 블로그 하나로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테라 회원가입이나 도테라 오일에 대한 문의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 아이디 하나로마 또는 오픈 채팅을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2월 도테라 소식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레몬오일 당첨자 분의 명단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로마였습니다.